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 들고 오셨나요? 저희 그 마포구 신수동에 네. 그 단독주택이거든요. 네. 평수는 한 48평 정도 되고요. 네. 이제 부모님이 여기서 오래 살고 계시는데 네. 이 주택을 지금 보유 뭐 처분하는 게 맞는지 네. 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게 맞는지 혹시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마포구 신수동 구주소로 89-109호요. 89-109호. 109호요? 109호. 109. 109요. 네. 네, 네, 네. 이거 고민 한 가지 들고 오신 거예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대표님 지도 검색 지금 마무리하고 계시고요. 인사 나눠 보고 고민 상담 진행해 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모님 지금 거주하고 계시나요? 예, 거주하고 계시고요. 네. 일단 이 집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집도 좀 낡고 해서 네. 얼마나 사셨죠? 거의 한 40년 사셨어요. 어, 40년 오래 사셨네요. 네, 네, 네. 동네 유지시네요, 40년이면? 뭐 그렇진 않고요. 네. 아, 동네 옆집에 그래서, 숟가락도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그 경력입니다. 네네. 40년이면. 네, 네, 네. 네. 지금 몇 평인가요, 이 땅이? 지금 48평 정도 되고요. 단독 주택이에요? 예, 예. 혹시 뭐 그 혼자 그러니까 부모님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 부모님만 주신, 살고 계세요. 1층 네. 단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입지는 굉장히 좋죠. 6호선 광창역, 대흥역 네.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고, 예, 예. 또 우리 그 서강대 경희중앙선 서강대역에서 거의 뭐 트리플 역세권이죠. 예, 예. 그다음에 서강대학교가 바로 도로 하나 건너면 서강대학교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고등학교, 중학교 있고요. 광성고등학교, 중학교 네. 바로 밑에. 예. 네. 굉장히 입지는 좋은데. 네. 대지가 몇 평이라고 그랬죠? 48평이요. 48평이고 2종 일반이겠네요. 예, 예. 2종 일반 주거지요. 네, 네. 살고 계시는데 어떤 게 궁금하신 거죠? 일단 뭐 부모님이 오래 사셨으니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예, 그렇죠. 일단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주변에 계속 지금 그 옆에 뭐 이렇게 아파트들이 새로 짓고 있는데 저희 쪽에 그쪽은 이렇게 뭐 변동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 신촌수 아이파크 올해 예, 입주하죠? 예. 한 1000세대 되는 거. 네네. 아니 이거 파시면은 부모님은 어디로 가시죠? 네, 뭐 파시고 뭐 그 시골로 가시나요? 주변으로 예? 예. 네. 아니요, 그 말씀하세요. 주변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주변으로요? 예예, 예, 그 주변으로. 네. 주변에 어떻게 뭐 집이 또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네. 뭐 그 주변에서 뭐 새로 조그맣게 좀 하시려고. 일단은 입지가 좀 좋은데. 네. 대지가 조금 더 크면. 네. 이 지금 뭐 투룸이라든지 한 70평 정도 이상만 되면 투룸이라든지 지금 건축을 하고. 주인 거주세대 네. 나머지는 월세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대지가 조금 작은 게 아쉽습니다. 아, 네. 그래도 한번 네네. 그 설계를 떠보시고요. 예예. 예. 세대 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네네. 볼 때는 건축 자금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뭐 네네. 대출을 받아서 토지에 담보 대출 얼마나 네네. 있는지 뭐 모르겠지만 받으셔가지고 네네. 여기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학생이 네. 많기 때문에 원룸 수요가 네. 많을 것이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기숙사도 네. 있고 네. 주변에 네. 대학생들 수요는 그렇게 뭐 기숙사도 많이 있고 주변에 뭐 원룸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룸, 쓰리룸이 좀 제가 볼 때는 임대 높게 네. 좋은데 쓰리룸 같은 건 또 네. 거의 전세로 가야 되기 때문에 투룸이 네. 사업성이 있는지 아니면 투룸 뭐 원룸 섞어서 아니면 뭐 네. 1.5룸을 한다거나 한번 그런 네. 걸 보시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하셔가지고 네네. 부모님도 이제 낡은 집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네네. 그 꼭대기층에 사시고 네네. 또 젊은층들 그 들어오시면 또 월세도 받으시고 또 네네. 그런 분들하고 소통도 하시면서 적적하지도 않으시겠죠? 연세 좀 있으시겠네요? 한 70대? 예, 뭐 80대시니까 80대시고 네네. 예 네네.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네. 현재 그 좀 대지가 좀 작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수준에서 뭐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나 될까요? 네? 어느 정도 그 수준에서 지금 수준에서 재건축을 네. 하게 되면 네.
뭐 어느 정도 그 자금이 소요될까요? 대략. 평당 네. 한 500에서 550을 잡아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뭐 대략 보면은 이게 뭐 48평이다 그러면 뭐 건폐율 60%다. 64, 24. 그냥 네. 24평 뭐 곱하기 용적률 뭐 4층짜리 짓는다 그러면 건축 면적이 한 100평 정도. 그러면 네네. 550 곱하면은 한 5억 5천에서 6억 정도 대략. 네네. 네. 그 정도 잡으시면 돼요. 얼마 안 들죠? 네네. 땅값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 예. 네. 땅 시세 조사해 보셨어요? 시세는 조사 안 하고 작년 재작년인가요? 뭐 시세 좀 좋을 때. 네. 뭐 호가는 뭐 한 10억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10억이요? 많이 떨어져 있겠죠. 예. 평당 2천만 원 조금 넘게. 네, 예. 근데 뭐 도로에 접한 그 도로에 접해 있고 접한 부분이 좋고 그 다음에 땅 크기가 조금 크면은 뭐 3천만 원까지도 제가 볼 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제가 2,500만 원 이하나 땅이 작을수록 좀 그렇게 좀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좀 자금 여력이 되세요? 자금 여력이 되시면 옆일지 있잖아요. 네네. 동네 분이시니까 뭐 잘 알 수도 있겠지만 그거 팔려고 하시는 분 옆일지 있으시면 그거 같이 사셔가지고 더 오히려 크게 그 좀 그 아드님께서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뭐 그 어차피 아드님 거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효도하는 셈치고 월세를 좀 받으시고 부모님 편안하게 사시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하여튼 자세한 방법은 여러 가지로 땅을 보고 설계도 떠보고 여러 가지로 그 뭐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정확한 상담 받아보세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